있습니다. 둘, 셋. 엑스피언 더 월드. 안녕하세요, 소디입니다. 네, 서블리즈 우리가 드디어 와 예쁘다 앨범이 나왔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떠세요? 가볍고 진짜 가벼워요. 가벼워요. 기동성 좋아. 한번 볼까? 네, 한번 저희가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다섯 명은 데이 버전을 할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네 분은 나이트 버전을 할 겁니다. 바로 가볼까요? 데이도 궁금하네. 오늘 뭔가 좋지? 뭐야? 이뻐. 귀여워. 제지도 너무 좋아. 오, 제지 좋다. 근데 사장처럼 보인다. 어, 범수! 오! 근데 그때 한 잔 딱 따고. 어, 나다! 우후! 엑스! 어, 규민! 나 어! 오! 나 나왔어! 나 도자 나왔어! 대박! 오! 야, 리오가 리오 뽑았어! 자,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소디엑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끔. 아, 어? 이렇게 아, 되는 거. 와! 신기하죠? 이렇게 스티커도 있습니다. 오, 이렇게 스티커. 우리 스티커로 한번 살짝 꾸며볼까요? 아, 좋아, 좋아. 어, 그런 용도 되게 에구, 어, 에구, 에구, 귀엽다. 바로 하는구나. 가실래? 호식? 호식? 안 가져가네. 거절을. 왜 거절해? 와, 자얀. 근데 이거 가질래? 이건 좀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데이나잇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포카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앞에 이렇게 뚜루룩. 여기 일단 전시해놨어요. 이쁘죠? 귀여워. 갖고 싶은 서블리. 저희가 나이트 버전의 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시작해보시죠. 나 제일 좋아하는 나이트 버전. 이 나이트 버전의 포토가 저희 멤버들이 다들 좋아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저는 네이 버전. 아, 그렇구나.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나이트 버전이 보라색이 화려한데 너무 좋아요. 빠이빠이! 네, 우선 안에 보시면 아까 카드가 세 장 있다 했는데 멤버들의 셀카로 만들어진 포토카드 두 장에 저희가 앞선에 공개했던 그 전체 한 명씩 컨셉 포토로 된 이미지 그게 그 CD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QR코드를 찍어서 컨텐츠들을 또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앨범 옆에 이 칸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뜨면은 이걸로 해서 이렇게 QR코드를 이렇게 해주시면 짜라란 짜라란 하고 뜹니다. 마음씨 그러니까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눌러봐요. 이거를 누르면은 오! 우와! 누르면 우와. 밑에 레모네이드랑 올리브이 나오네? 우와. 여기서 들을 수 있나 보다. 네. 오! 밑에 이렇게 오피셜 오피셜 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오, 막 현대 시대 될 거야. 이렇게? 어떤 거? 본인의 사진. 기아를. 다른 사진? 오! 오, 오 뭐야? 이거 미공개. 안 보고. 오, 잠시만. 보고 싶지? 야, 이거 잘 나왔다. 오! 보고 싶지? 포토카드는 누가 나왔냐면요. 둘, 셋. 하나, 둘, 셋. 짠! 누구야? 오! 오씽! 자, 하나, 둘, 셋. 짠! 오! 오! 하나, 둘, 셋. 짠! 누구예요? 누구야? 렉스. 아, 렉스를. 잘 나왔어. 아, 저는 컴포 사진도 현식이 형이 나왔고. 엄청 빨리 공개해. 포카도 현식이 형인데. 컴포 사진 진짜 이뻐요. 아, 이거는 앞선에 나왔던. 포카도 현식이 형. 나이트 버전은 뭔가 약간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포카도. 리오가 나왔습니다. 왜? 네. 아 근데 나 이 포카 너무 갖고 싶다. 리오 형. 봐봐. 진짜? 잘 챙겨가야겠는데? 이것도 꾸민 거야? 이것도 꾸민 거야. 싱이 힐끔. 이게 있으면 열고 싶어지는 느낌. 까꿍. 약간 까꿍. 그리고 저희가 이거 친환경이라가지고요. 친환경이요? 네. 이거 전부 다 이 앨범 구성 자체가 이것까지 다 친환경 소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조그맣고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가방에 들고 다닐 수 있게 진짜 좋아요. 맞아. 보이시나요? 완성. 완성 했나요? 뭐 이렇게 세워놓으면 멋있긴 하겠다. 방에 놔두면 집에 벌써블리. 벌써 이뻐. 벌써 이뻐. 이렇게 밥 먹을 때 세워두고 먹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먹을 때 그 인턴샷. 아 이걸로 뭔가 식당 가서도 이렇게 손으로 굳이 안 들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놔두고 같이 먹는 느낌. 같이 먹는 느낌. 우리 같이 먹어줄게.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소블리들도 이렇게 앨범을 꾸며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그 10월 30일에 공개되는 저희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인 울리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반보. 만반보. 울리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만반보. 울리뻔.
love, only, only, only fun. Let's get it. Let's get it.